오늘장 하댕풀입니다. 오늘 시장의 핫한 종목과 쿨한 종목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신작 기대감과 함께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4%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는 성장 기대감에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샤가 서울 지하철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에 LVCNC가 급락을 하면서 주가 8만 원을 하향 이탈했고 강원랜드는 게임기구 증설이 지연됐다는 소식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한 전략을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승석 차장과 이태원 지점장 양호차 이사가 함께합니다. 먼저 NC소프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태원 지점장이 NC소프트의 오늘 상승은 낙폭 과대로 인한 저평가 인식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까지 매수가 유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호차 이사는 저점 매수 전략을 권하고 있고 오승석 차장은 밸류에이션과 신작 기대, 외국인의 매수까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VCNC입니다. 이태원 지점장이 독점 매상 철수 소식이 전해진 만큼 박스권 트레이딩을 권하고 있고 양호차 이사도 매장 철수가 가볍지 않은 문제라면서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오승석 차장은 눌림목 구간을 매수 기회로 삼아 대응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 가운데서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의 이태환 지점장 만나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NC소프트 좀 보죠. 지난해 내내 우하향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뭐 올 들어서도 비슷했는데요.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외국인은 힘을 주고 있고요. 이거 믿을 만한 반등입니까? 예.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야구단 건립과 넥슨의 지분 인수, 그리고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명확하지 않은 로드맵으로 주가는 반토막이 난 종목이죠. 하지만 오늘은 강세를 보이며 모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주된 상승 요인으로는 낙폭과대 저평가 인식이 강한 듯합니다. 현재 NC소프트의 5년간의 평균 PER이 29.5배였으나 올해는 2013년에 12.9배를 예상하고 있어 동종 업종인 퍼 15.3배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상으로 5거래일째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NC소프트는 3월 북미 게임쇼에서 신작 와일드스타를 공개할 예정이며 3월 중에 리니지 모바일에 일본 오픈이 있습니다. 또한 3월 20일 텐센트의 2012년 실적 발표 때 블랙앤소울즈의 일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현재 낙폭 과대 구간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기 전까지는 매수세가 유효해 보입니다. LVCNC는 오늘 흐름이 좀 다르죠. 물론 뭐 최근에 긴 추세를 봤을 때는 NC소프트보다 흐름이 훨씬 좋았습니다만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4%대 약세입니다.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고 악재성 이슈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AVLCNC 오늘 하락세는 AVLCNC의 미샤가 2008년부터 5년간 독점해온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의 매장 53개 곳의 운영권을 서울 메트로에서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영업에 지장을 가져올 것이란 예측 때문입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7월 초까지 계약 연장 없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VLCNC 전체 매장의 9%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출에는 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당분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6만 5천 원과 8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 매매 전략이 더욱더 유용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잡는 거 생각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밀릴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오히려 나은 전략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KB투자증권 잠실중앙지점의 이태환 지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